들리세요? 자, 재작년부터 시작했나요? 한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느덧 전통의 3회째 침투 어워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1년 침투 어워즈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유튜브랑 제 이제 네이버 카페 투표를 받았는데 27,071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행된 거좀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어워즈라고 하는데 안의 내용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막 대단할 건 없어요. 후보를 일단 제가 투표를 받을 때한네 항목에서 한 다섯 항목 정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저희 쪽에서 좀 너무 줄여가지고 올려가지고 투표를 하고 싶은데 없는 항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음 2022년 침투부 어워즈가 있다면은 그때 좀 반영을 해서 모든 항목을 좀다 넣고 발표할 때만 후보를 좀한네 군데나 한 다섯 군데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째인데 아직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총 후보는 종목은 이제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인물, 침투부에 2021년에 오셨던 손님 중에 올해 인물.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올해 인물이 있고요. 올해 컨텐츠 뭐라고 좀 기획이 0.1%라도 들어간 거. 컨텐츠. 그리고 게임 한거 있죠? 스토리 게임하고 캐주얼 게임. 이게 좀 게임을 하나로 합칠까 하다가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스스톤하고 같이 넣어버리면은, 그쵸? 역전 재판하고 같이 넣어버리면은 다른 게좀 약간 뭉개져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게임하고 캐주얼 게임. 그냥, 시간 짬날 때마다 이제 놀았던 캐주얼 게임. 부문을 좀 나눴고요. 올해 키워드. 올해 좀 많이 좀 사용이 돼서 소위 말해서 밈이죠. 저번에 밈 월드컵 했던 것처럼 좀 사용했던 키워드들을 뽑아보는 부문.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왕중왕 인물, 컨텐츠, 스토리 게임, 캐주얼 게임 키워드 이 다섯 종목 중에 뭐가 침투부 대상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실시간으로 뽑아보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올해 인물, 컨텐츠, 스토리 게임, 캐주얼 게임, 키워드 그리고 침투부 상까지 해서 여섯 부분이 있고요. 이걸 한번 다 같이 보면서 이게 사실 뭐 상금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2021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되짚어보고 그냥 떠올려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각각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셨죠? 아, 소리가 작아요? 제 소리가 더 커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자, 어느 정도로 작죠? 조금 작죠? 제가 사실은 원래 이게 만들어진 게 좀 커가지고 70%로 줄여놓은 게 이 정도 소리인데 한 85% 정도로 했으면은 85% 정도로 했으면 좀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침투버즈 지금 뭐 동영상 인트로 잠깐 봤는데 뭐 잠깐만 봐도 사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오신 분들도 많고 뭐 한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사실 2020년에 그냥 2021년에 아니지 오늘 올해가 2021 오늘 몇 해야? 21년? 2022년에 사실은 이게 정점 찍고 그 다음 해부터는 좀 많이 까랑껐다 했는데 오히려 2021년이 더 바빴고 더 좀 알찼고 재밌었고 뭐 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되짚어 봅니다. 잠깐만 지나간 분들만 봐도 이거 후보에 못 넣어가지고 좀 미안할 정도인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문 올해의 인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인물 나와주세요. 키스를 해요. 실제로 키스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술과 내 입술에 있는 전자가 서로를 반발력으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예. 이 말은 뭐다? 키스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여친과 팔짱 껴보신 분들, 안 껴보신 분들 똑같아요. 모두 다 우리는 한 번도 이성과 닿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돼, 저거 애들이 다 저기 신발 신고 올라와서 안 돼. 아! 내가 앞에 성격이 돼. 근데 선생님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지? 아니 이 동방예의주국의 무슨 내가 폐형이 폐 야 이거 명언 내가 폐형이 폐 아니 동방예의 말을 보다가 뭐 신발 타고 걱정한다고?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마이너스 60%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60%가 되면 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 마이너스, 행복해. 마이너스 60%를 맞았지만 아 고맙다. 최범인수야 고맙다. 최범인수야 고맙다. 마이너스 60%가 됐어. 고마워. 너 때문에 마이너스 60%가 됐어. 최범인수야 고마워. 네가 추천하신 종목 마이너스 60% 맞았어.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 진짜 아니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차돈짬뽕 먹는다고 부산이 죽는 사람이 어디야? 차돈짬뽕 아니 부산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차돈짬뽕 뭐 얼마 야 고기 좀 먹으면 안 되냐? 아 진짜 내 말 들어봐. 대체 차돈짬뽕 시키 왜 무한해야 되는데 어디 차돈짬뽕 먹이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아니 남들이 다 메뉴가 필됐으니까 이게 아 남들이 총이라든 말든 뭔 상관이 내가 차돈짬뽕을 먹고 싶은 건데 내가 차돈짬뽕 먹고 이렇게 싸워 소리 90%를 올렸는데 괜찮아요? 아, 원래 오디오를 꺼야 되는데 뭐 이게 좀 상이라다가 아, 소리 이제 좀 괜찮아요? 90%? 90% 오케이 작아요? 90%에도? 알아서 100 찍을까? 잠깐만요 죄송 괜히 거드렸네 아 내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어? 여러분들 제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좀 크죠? 좀 많이 크죠? 그래 마이크가 좀 많이 커 아, 영상이? 영상 소리가 더 적어. 그러니까 영상이 더 적은데 내 마이크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맞춰. 알겠어. 이게 또 밸런스가 깨지면은 스피커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상 하나하나 다 볼륨이 있어가지고 좀 걸려요. 그래서 아까 영상 틀 때 좀 안 쳤는데
이렇게. 근데 이거 올린다고 해서 막 바뀔 것 같진 않아. 다이나믹하게 한 10% 올라갔는데. 자, 아무튼 올해의 인물 좀 만나보셨습니다. 후보가 네 후보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 나는 뭐 다른 분 찍고 싶은데, 나 이제 새 모양 찍고 싶은데, 뭐 나는 뭐 다른 사람 찍고 싶은데 해드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어요. 2022년 침투부 어워즈에는 이런 점 반영을 해가지고 모든 출연해주셨던 모든 분들 다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시님이라든지 뭐 아무튼 많이 계셨죠. 뭐 장지수님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네 분의 후보는 사실 침투부 내부의 편집자분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네 분을 추린 거라서 후보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반대가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해 인물은 투표가 26,828표가 나왔고요. 총 투표수가 27,071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총 투표수가 27,071표인데 올해 인물은 왜 더 어떻게 좀 한 150분에서 한 200분 정도가 작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 250분 정도. 에라! 나는 임세모 찍고 싶은데 없네? 안 찍어! 그리고 안 찍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도님, 염따님, 최고민수님, 철면수심님인데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뭐 후보분이 계신가요? 올해 인물 손님. 아, 최고민수 선생님, 뭐, 아, 궤도민수. 궤도민수가 아니고 궤도님이에요. 궤도가 이미 있는데 왜 거기 민수를 붙여? 과학민수라고 하든가. 궤도님, 최고민수님, 아, 그리고 철면수심, 이게 후보가 철면수심이에요. 차돌짬뽕이 아니고, 차돌짬뽕이라고 치지 마시고, 차돌민수, 뭐, 염선생님, 염선생님도 좀 계시고. 자, 그러면은, 1위가 누군지는 집계가 됐거든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아, 이 소리 왜 넣었어? 이야! 이거? 미친 전수만. 올해 인물은 궤도님이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다른 부문은 이제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뭐 퍼센테이지를 발표하겠지만은 올해 인물은 아무래도 좀 실제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특별히 생물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이제 수상자는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어워즈 끝나고 따로 컨텐츠를 통해서 차르그로 트로피를 제작해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궤도 선생님의 과학 특강이 1월쯤으로 한번 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쯤에 특강 받으면서 트로피까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왜 생각을 못했지? 전화 연결을 그냥 해볼까요 한번?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받으셨네. 안 받으신 줄 알고 그냥 했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지금 방송 중인데 좀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도 될까요? 아,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궤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생방송 중이고 2021년 네네. 침투버 어워즈 중인데 네네. 올해 인물의 궤도 선생님이 그 뭐라고 해야지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요? 예, 예. 와, 대박.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노미네이트로도 너무 감동했는데. 아, 영상을 보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오늘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못 보고 있었어요. 아, 누워 계시는구나. 아니, 약간 외부라서 지금. 아, 외부라서. 아, 그럼 네네. 길게 좀 통화를 하기 힘들 것 같고. 네. 올해 인물에 이제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네네. 상금이나 이런 거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축하를 네네. 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상금이 아닌가 싶어요. 아, 너무 감동입니다. 사실 그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과학 방송을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그때 아프리카 TV에서 저희를 상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특별상이라고 해서 상을 줬었는데 이럴 거면 안 받아. 그러셨구나. 그때 다른 콘텐츠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게 조회수나 뭐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뭐 다른 콘텐츠랑 비교는 안 되니까 별도의 상을 만들어서 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듣보잡이 왜 나왔냐 막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고.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과학 콘텐츠는 다른 문화랑은 경쟁할 수 없구나. 그냥 별도로 따로 뭐 교양으로 해서 뭐 상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말 쟁쟁하신 분들 사이에 이 후보로 올랐다는 것도 예. 굉장히 큰 감동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큰 상입니다, 정말. 예. 올 한 해는 사실, 차돌짬뽕과 궤도 선생님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 트로피를 한번 제작을 해서 수제 트로피를 제작을 해서 증정할 예정이니까 영광입니다. 다음에 뭐 1월에 강의가 네. 잡혀 있잖아요. 아,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준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대충 하시고 그때 트로피 증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궤도 선생님의 과학 특강이 이게 우리 선생님이었으면은 내가 과학의 흥미를 가지고 대학교 과를 잘 이런 쪽으로 많이 골랐을 텐데 하는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네. 참 진짜 새로운 네. 어떤 발걸음을 하나씩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또 이런 연말에 이런 큰 상을 이거는 정말. 아,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큰 상의를.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이거. 외부에 계시니까 또 전화 연결을 또 오래 할 수 없겠죠. 아,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너무. 네. 저도 행복하네요. 선생님이 또 행복하다고 네. 하시니까 저도 행복하고. 좋네요. 근데 따뜻한 시청자분들께도 꼭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올 한 해. 네. 감사했고요. 잘 보내시고요.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창민님도 늘 건강하시고. 예. 네, 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또 궤도 선생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자, 궤도 선생님이 뭐 1등이니까 막 말해도 되겠죠? 35.8% 9602표를 받으셔가지고 그 올해 인물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궤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특강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과학하면은 좀 약간 지겹고 아니면 혹은 어렵고 뭐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좀 접근하기 좀 힘들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궤도 선생님이 좀 약간 흥미 위주의 강연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궤도 선생님의 과학 시간 언제 또 있나요? 계속 요청을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재밌는 강의가 영향을 좀 줘가지고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1위하고 사실 이거 좀 치열했거든요. 아, 이게 또 실제 인물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굉장히 치열해서 일단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철민수 씨님하고 최고민수 님은 20% 후반대까지 해서 진짜 궤도 선생님이 35%였으니까 진짜 이 세 분이 박빙이었어요. 철민수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돌짬뽕의 2021년은 차돌짬뽕의 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본인의 캐릭터가 좀 많이 좀 성장한 느낌이 좀 들었고 최고민수 선생님은 이제 고맙다 고맙다 최고민수야 뭐뭐뭐 해서 이게 실제로 주식 커뮤니티에 주가가 좀 자기가 산 주식이 좀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지금 고마워지는 중 고맙는 중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따 선생님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제가 퍼센테이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따 선생님 진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나오면은 좀 불리해요. 차돌짬뽕도 요즘에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반기에 뭘 딱 쳤을 때 하반기에 이걸 뽑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게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외에도 뭐 아까 뭐 나왔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출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고맙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올해의 컨텐츠 부문입니다. 네. 아라비아 숫자가 총 10가지가 있어요. 그쵸? 0부터 9까지. 근데 그 중에 없는 건 뭐다? 0, 9까지. 정답! 가자! 야, 3대 떡! 아, 3대 떡! 자존심 나왔네? 진짜 권이 있는 대회거든요. 권이 있었어. 진짜 모르겠네요. 네. 야 너무 권이 있어. 아, 지금 피곤해서 눈 비비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갑자기 뭐 할게요? 그 과자가루가 아, 우리는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다는 말 금기. 아 저 과자가루가 과자가루가 이게 밀가루 드셨어? 방장이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과학이냐라는 또 질문. 아,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방장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기쁜 게 과학이냐. 사실 이게 핵심이죠. 왜냐면 지금 저분의 채팅이 기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손 씻어서 손 씻어서 아까 씻은 거 맞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좀 위험해 보이죠?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딱 이렇게 버는 거야. 이거 걸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친한 척 하라고. 자 올해의 컨텐츠 부분인데요. 투표 26,777표 하셨고 뭐 있었죠? 김대김 뭐 쿡방 과학 특강 뭐 뿌리를 찾아서 뭐 이게 등등등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제가 뭐 좀 한 게 있지 않아요? 뭐였죠? 태환 씨? 하나만 대 보세요. 이거 이외에 콘텐츠 삼국지 인물전 맞아요. 삼국지 인물전도 있고 했는데 후보에 안 넣었네요. 왜 안 넣었죠? 말할 줄 몰라요? 다 글씨로 쓰고 있어. 자 작년이랑 겹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뭐 너무 재밌는 그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결과를 지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컨텐츠 부문
어떤 게 선정되었을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압도적이었어요. 과학특강 45.5%로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쿡방 24.2%, 뿌리를 찾아서가 17.5%,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김이 12.9%인데 김대김을 뺄 걸 그랬나봐요. 김대김 재밌었는데 이게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막 어필을 하지 못했네요. 김대김 이 올해 컨텐츠 후보에서 빼고 딴 거 넣을 걸 그랬나? 다 넣었어야 됐는데 이게 참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과학 특강까지 해가지고 이게 주작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보통 이제 골고루 좀 나눠야 되는데 궤도 선생님이 올해 인물 선정되시고 올해 컨텐츠로 또 과학 특강까지 또 연결돼서. 전화 연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부에 계신데 전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예, 궤도 선생님 바쁘세요? 아, 그래요? 아, 보셨구나. 제가 그 스피커폰으로 바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궤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올해 컨텐츠 2021년 침투브 어워즈에서 올해 컨텐츠 부문에서 과학 특강이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예. 근데 와. 밖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전화 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뀌긴 한데 예. 지금 좀 주변이 조용해서 원래는 제가 좀 이게 집이면 소리를 좀 지를 텐데 아. 지금 굉장히 이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다. 아, 과학적으로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제가 원래 이성 100%인데 예. 감정이 오랜만에 살아났어요. 아, 원래는 좀 감정이 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인가요? 항상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걸 많이 억누르고 있죠. 예, 입자와 파장의 형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좀 생각이 나고. 그렇죠. 네. 아, 45.5%면은 거의 반절 정도를 투표를 받아가지고 압도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아... 비결이 뭘까요, 과학 특강? 이거는 사실 이 과학이라는 콘텐츠는 이 과학만으로는 사실 재미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은? 과학만으로는 사실 재미만을 추구하기 쉽지가 않죠. 아.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침착맨님 콘텐츠들, 그 다음에 이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뭐 해주시는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콘텐츠를 준비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에서는 과학은 재미없는데 내가 잘했다 뭐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뜻도 뭐 일정 부분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저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네, 궤도라는 건 일종의 약간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과학의 경이로움을 전달하는 문 같은 거라서 예. 네, 저는 사실 그냥 문이고 아. 실제로 이 경이로움을 전달하니까 이 과학 자체가 아주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 콘텐츠로. 아, 그러니까 이제 과학 네. 자체가 이게 경이롭고 놀라운 어썸한 것인데 그렇죠. 또 막 그냥 하려고 하면 좀 재미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잘 전달하는 좀 약간 기랍잡이의 역할을 하셨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올해 콘텐츠는 사실 트로피가 없는데요. 그냥 어차피 오신 만나는 김에 예예 예, 예.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올해 아 무조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수제 컨텐츠로 아 수제 그 트로피로 해서 두 개 가져가세요. 너무 좋습니다. 집에 좀 흙 좀 있어도 되죠?
좋죠. 흑이 자연이기 때문에 예전에 소울. 또 네, 그 사원 소설에 따르면 또 흑이 하나의 원소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흑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예, 사원 소설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던 것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알겠습니다. 궤도 네. 선생님 집이 흑바다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옛날에 그 자이언티님이 제가 만든 그 밀가루 석가면 네네. 그 가져가셔서 제가 그 집에 계속 막 밀가루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점토. 전 책임 못 집니다. 그 김성희님은 자꾸 부시고 가셔가지고 차라리 부실 거면은 여기서 그냥 부시고 가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이게 요새 그 NFT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물리적인 자산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진을 좀 잘 찍는다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럼 트로피는 갖다 버리신다는. 근데 원래 또 그 원래 또요 뭐가 원래 또 재화라는 게 그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 돌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는 네, 꾸준히 또 이 용처를 찾아서 분해되고 또 사용되는 게 좋지 않을까. 용처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아니, 그걸 왜 근데 쓰레기로 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드리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아, 또 쓰레기라 그러면 또 너무 그거니까. 예. 네, 그냥 그거니까. 용처를 찾아 그 입자 단위로 분해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이게 쓰레기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라는 뜻이 사실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그냥 미안하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뜻은 똑같다는 거 맞췄다는 거잖아요. 아, 제가 그 성혜 형님께서 트로피 파괴하는 현장을 봤는데. 네, 그 이걸 어떻게 포장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네, 어쨌거나 요새 NFT 형태의 가상 자산으로서도 네, 우리 디지털로 이제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 좀. 트로피는 제가 저번에는 이제 김성희님 그 수상하셨을 때는 진흙으로 했는데 찰흙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고요. 뭐 비닐도 하고 뭐 베릴륨 어떻습니까? 베릴륨. 베릴륨 뭐예요? 이게 그 이번에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갔는데 네. 베릴륨이랑 그 골드 합금을 썼거든요. 예. 예. 이게 우리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한 네 번째 있는 원소다 보니까 우리가 금속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왜냐면은 수소나 헬륨은 금속 이 물 고체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예. 리튬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폭발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근데 베릴륨이 아마 가장 가벼운 형태의 이 고체로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베릴륨으로 만들면 굉장히 가벼운 트로피가 나오니까 그, 이동성도 좋고 그 뭐 철물점 가면 팔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알 수 없죠. 아, 좀 그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먹고 다 먹고 남은 깡통, 나무젓가락, 수수깡, 뭐 비닐, 뭐 그런 걸로 만들어야 돼서. 아, 약간 좀 이 접근성 좋은 쪽. 예. 아, 우선이군요. 예. 아, 그런 면에서는 좀 가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베릴륨 제가 구해보는 데까지 구해보고요. 못 구해지면 수수깡, 깡통, 비닐, 나무젓가락, 뭐 색종이, 뭐 호두 뭐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예. 어쨌거나 다 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왕을 부문이 다섯 가지인데 이관왕을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쿡방이 저는 요즘에 좀 재밌었거든요. 쿡방이 사실 뭐 제가 하는 쿡방은 쿡방이 아닙니다. 그냥 뭐 대피기만 하고 뭐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냥 일단 어떻게 이걸 좀 해야 될까 명칭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쿡방이라고 했어요. 일단 불만 피우면은 그냥 일단 쿡방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쿡방도 좀 더 해보고는 싶은데 하려면 여기가 좀 환경이 좀 뭔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제 번호로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이 좀 옆에 나오기만 해도 좀 괜찮은데 옆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하고. 스튜디오를 옮기게 되면은 그 요리 스튜디오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동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가 하나 설치해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쿡방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뭐 요즘에 또 카드 까기가 나 왜 이렇게 요즘에 왜 이렇게 재밌지? 카드 까기가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ASMR하고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생방송 그을 해서 그걸 이제 원본을 삼아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영상을. 근데 이제 유튜브에 바로 공개되는 오리지널 영상이었어요. 뭐 그전에도 뭐 뭐였지? 침착한 뭐였지? 편식가. 침착한 편식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좀 확실히 기획을 해가지고 한 컨텐츠죠. 2022년에는 좀 뿌리를 찾아서 같은 기획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 같은 거를 좀 꾸준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좀 흐름이죠. 각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가지 좀 서바이벌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식의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요. 되게 퀄리티를 많이 낮추고 좀 이거저거 그냥 헤딩하는 느낌으로 그냥 좀 툭툭툭툭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2022년 침투북헌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가 2022년 침투북헌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빈 김 같은 경우는 침펄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정으로 모이는 멤버가 있는데 김대김은 이제 또 동갑끼리 모이는 좀 다른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좀 발전을 좀 시켜서 해보자면은 이거저거 좀 해봤는데 야외로 나가서 나들이도 하면서 종수씨 먹방도 좀 보면서 좀 그렇게 좀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가지 좀 다음 김대김 만날 때 그 종수씨가 좀 말씀을 해주셨던 그 강릉 맛집이었나? 뭐 거기를 한번 가보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괜찮으면 요걸로 좀 계속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컨텐츠 부문은 과학특강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컨텐츠로 선정하셨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죠. 2021년 침투버 어워즈 올해의 스토리게임 부문입니다. 아톰바둑 어우 반대 어 운다 반대. 운다 눈물 뚝뚝 떨어진다 실컷 울어 실컷 울어 좋아 아름다운 눈물이야 딸 우는데 축제야 딸 우는데 축제가 됐어 내가 쓸 알통몸? 무수인과 격투인데 왜 굳이 하냐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디자인이잖아, 디자인. 다르잖아. 가죽 벗긴 파이숭이 같아. 가죽 벗긴 거지. 제 이름은 알몸통은 어때요? 아니, 아나그램. 아나그램에서. 홈맨이야. 제정신 아니야, 여기도. 아 제정신이 한 명도 없어요? 고윤수 인형? 아 윤수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실사판 인형도 있어요 콘돌이가 불쌍해요
이야, 이거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해. 어때? 곰곰이니까? 곰곰이? 그게 그 개그가 생각이 난 거야 지금 나도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감염됐어. 분모자 선생님. 분모자 선생님이 옷대를 대비해서 숨을 때를 생각해야겠는데? 여기로 숨자. 분모자. 같이 다니자. 그래. 뛸듯이 좋아하는 거 봐. 오야. 나는 아 얘도 얘는 지금 뭘로 할까? 왕녀니까 선우 왕녀 어때요? 아 왜? 선우 왕녀. 나는 선우 왕녀야. 너는 무야자키. 좋은 이름이네. 잘 부탁해 무야자키. 자 빨리 가자. 선우 왕녀랑 무야자키. 자, 올해 스토리 게임 후보 잘 보셨습니다. 마지막에 크로노 트리거까지 보셨는데 이거는 좀 사실 좀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저께 포켓몬스터 그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가 엔딩이 나왔는데 그게 좀 공개가 되고 나서 투표를 좀 받았다면 어떻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요거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스토리 게임 부문 무엇이 선정됐을까요? 어우역이었죠? 어차피 우승은 역전재판. 왜 이렇게 이 게임에 환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전재판 43.8% 11,471표가 나왔어요. 2위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2위. 1위는 사실 좀 쉬워요. 그죠? 역전재판 쉬웠죠? 2위 뭐일 것 같아요? It Takes Two랑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랑 리틀 나이트메어 2 그리고 크로노 트리거인데 2등은 21.3% 나왔거든요. 1등이 43.8%고 2등하고 3등하고 거의 비슷해요. 4등하고 5등하고 비슷하고요. 2등은 It Takes Two였습니다. It Takes Two.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인형이 돼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뭐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고티 받으려고 환장한 게임. 그냥 아마 뱉어져 죽겠는데 계속 순대국밥집에 왔어. 그래서 순대국밥을 먹는데 수육을 줘. 아니 순대국밥 먹는데 왜 수육을 주시지? 아니 먹어도 되나?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먹었어. 네. 아유, 그 한창 먹을 텐데 배고프지? 그래서 만두를 또 줘. 만두 다 먹었어. 아유, 뭐 이게 순대국밥 7,000원짜리 하나 먹었는데 뭘 이렇게 많이 주시냐. 그러니까 갑자기 또 머리 뭐 또 뭐야? 수육 하나 또 먹어. 수육 계속 넣어줘. 그래서 배부른데 한창 먹을 때잖아. 더 먹어. 한창 게임에 목말라 있지? 배 터질 때까지 먹었지. 아무튼 이게 21.3%. 그 다음에 3위가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20.6%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엔딩 나오고 나서 투표가 나왔더라면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가 2위 심지어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단기 뽕으로 1위까지도 노려볼만 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랑 5위는 좀 비슷했어요. 비슷하지 않았네요. 4위는 9.7%, 5위는 4.7%, 5위는 크로노 트리거 4.7%, 1238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 시간은 크로노 트리거가 더 긴데 근데 저는 뭐 이게 올해 스토리 게임에 여러분들이 뭐 인기 투표를 했지만 이게 게임의 어떤 그 재미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구경했을 때 더 재밌는 게임이 있고 아닌 게임이 있기 때문에 크로노 트리거는 이러든 저러든 가짜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2019년도에 아마 투표했을 거예요. RPG 이거 역대 RPG 게임 쭉 순위 냈는데 1위 나왔습니다. 크로노 트리거 1위. 매체마다 달라요. 매체마다 다른데 그 매체는 1위로 선정을 했던 게임입니다. 저도 해보면서 뒤늦게 했는데 이게 보통 이런 게임은 시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 한창 나왔을 때 이 게임이 나왔을 때 JRPG가 유행할 때 그때 하고 다시 했을 때 원래 재밌는 건데 제가 그때 못하고 시기를 놓친 다음에 다 큰 다음에 했거든요. 한 서른 후반에 근데도 재밌었다. 재밌었다. 완성도가 느껴지고 스토리가 확실히 좀 짱짱하고 시간여행을 한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좋았다. 노래도 좋았고 아무튼 요거는 다른 분들도 RPG 좋아하시면은 좀 추천해 볼 수 있을 게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올해의 캐주얼 게임 부문입니다. 팔 필요가 없어. 그냥 사설에서 버티면 호빈님 알아서 죽어. 아, 앞라인 좀. 아, 검사만 있었어도. 아, 앞라인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아, 돌변관 죽였네. 아, 죽해도 아닌데 털렸잖아. 호빈님 교수님 장대야. 요거, 요거. 7, 4. 1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만 딱, 실만 딱 잡으면 쑥 풀어버릴 수 있는데, 그치? 그 달걀, 이제 퍼프티를 하다가 하나 걸리면 득 하면 이게 막 몸팽이로 퍽 벗겨지잖아. 벗겨낼 수 있는데. 악어 키울 때까지 돈이 부족해? 그럼 늑달 또 키워. 늑달 더, 또 해. 늑달로 채워. 한 배우고 있다. 이게 그냥 늑달. 고깃집이에요. 농어냐 늑달 다 자라면 이제 출하하고 돈만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 용구고 먹어.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캐주얼 게임 후보 살펴봤습니다. 투표수는 25,939표 나왔고요. 역대 지금 나온 투표 중에 가장 관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웬만하면 뭐 다른 거 올해 스토리 게임이나 올해 컨텐츠 뭐 투표할 때 같이 있거든요 항목에. 그러니까 뭐 투표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표시가 안 되는데 굳이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게 다 뭐야? 아니 뭐 알아야지 투표를 하지 이게 뭐요? 다음 거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토리 게임은 그래도 침투부 본편에 좀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라도 좀 올라가는데 축산이나 하스스톤 같은 경우는 좀 없었고 좀 아마 좀 유튜브에서는 좀 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올해 캐주얼 게임 부문 수상은요?
썸네일 악의적인데요? 아니 아기 같다고. 자 이렇게 해서 캐주얼 게임 역시나 캐주얼 게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죠. 하스스톤 사실상 침착맨 방송이 하스스톤으로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하스스톤의 끈을 얇게라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진짜 매력적인 게임이 분명합니다. 그쵸? 33.3% 8625표로 하스스톤이 선정이 됐고 2위로 노노그램, 3위로 축산, 4위가 팀파이트 매니저 16.6%가 나왔는데 팀파이트 매니저는 아무래도 좀 상반기쯤에 해가지고 좀 불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노노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본편에 편집이 돼가지고 이제 침투부 유튜브에 편집이 돼서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좀 노출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노노그램이 좀 컬트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축사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건데 가끔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많이 보는 거 그냥 생각도 못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유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알고리즘이 뭐 좀 뭐 박살이 났는지 갑자기 이상한 게 막 보다가 잠들면 축산으로 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늘어난 것들이 있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축산 자체가 뭐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 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해보고요. 팀파이트 매니저는 이건 진짜 최근에 했으면 이거 얘기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데 이게 시간을 내서 한번 또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마음은. 근데 이게 그 뭐야 풍화설월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장담을 못하겠네 내가. 축산 그 긴 영상 그냥 앞뒤로만 토막쳐서 올렸는데 그쵸 43만 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뭐 하스스톤 아까 이제 올해 스토리 게임 때 전화 연결 안 했는데 역전 재판하고 하스스톤 할 때 많이 얽혀 있었던 분이 계시죠. 역전 재판 때 저와 함께 호흡을 같이 맞추셔 주시는 주호민 작가님 그리고 하스스톤 때 이제 전장 한창 할 때 저랑 배틀을 많이 붙었던 주호민 작가님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연락을 해본 적은 없어요. 형, 그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예,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전장이요. 전장. 네. 하고 일어나셨어요? 아니요, 오늘 8시에 일어났지요. 전장 요즘에 네. 요즘에는 잘하세요? 못해요. 몇 점이에요? 6,500이에요. 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나 주퍼리 아 뭐지 그거? 나 주퍼리 올시다. 전장 점수 5,100 나처럼 살지 마시오. 아 6,500이잖아. 아 6,500이요. 예. 근데 6,500도 나처럼 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쵸? 자 아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게임 뭐 시간 킬링타임용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즐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요. 전화드린 거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올해의 스토리 게임하고 올해 캐주얼 게임에 지금 예. 2021년 침투브 어워즈 이 두 부문에서 예. 역전 재판이 뽑혔고요. 캐주얼 게임에는 하스스톤이 뽑혔어요. 오. 근데 이 두 게임 다 어떤 네. 특정한 인물과 함께 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좋네요. 예 그쵸. 역전 재판 할 때 저의 또 영혼의 듀오 그리고 하스스톤 할 때 이 또 라이벌 또 그게 있잖아요. 기믹이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예, 침착맨은 주퍼를 만나면 항상 약하고 항상 좀 그쵸. 스코어가 비슷비슷하고 상대 전적이 아마 주호민 작가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니에요. 단체전 하면 항상 제가 지고 예. 이상하게 그 1대1 하면은 가끔 제가 또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얽혀있다 있어서 좀 전화를 예. 드렸는데 예, 예.
역전 재판 이번 기회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요. 네. 3도 우리가 하기로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2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3는 아직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3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3를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 그건 그 염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를 저희가 네. 해야 될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토스? 저한테 토스? 저는 즐거워요. 역전 재판 재밌습니다. 아, 그래. 저번에 아니 네. 뭐 기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주펄쇼 하고 막 아, 아니 재밌더라고. 요즘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요즘 그 방송 그 스트리밍을 안 하잖아요, 제가. 어, 예, 예. 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하면 좋죠. 뭐 언제 날 잡아서 또 다시 역전 재판 3. 네. 하고 또 1-5가 있거든요, 이게. 그 나중에 나온 버전? 그 역전 재판 1의 그 5는 길고 네. 안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뛰어 넘어갔던 게 있었어요. 네네네. 1-5가 먼저인가 3가 먼저인가? 3. 3 하고 1-5를 가야 돼요? 1-5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왜 안 해도 되냐고 했냐면 순서상 네. 네. 나중에 만든 거라서 시스템도 좀 이질적이고 3까지 해야지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 뭐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상관없죠 그거는. 저는 만약 한다면 3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를. 네. 그럼 3를 한번 하고 날 잡아서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오시죠. 이따 가야죠. 네, 5시에 오시니까 연말 특집으로. 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펄풍 네, 마지막 2021년 마지막 합방 있으니까 그때 한번 방송 끝나든 뭐 전에 하든 역전재판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해보죠. 어 그러죠. 예, 아무튼 이거는 올해 스토리 게임하고 올해 캐주얼 게임 게임이 선정된 건게 하지만 같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트로피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니면 좀 받고 싶으세요? 뭐 어떻게 만들 건데요? 제대로 만들 거면 주고 허접 뭐 차륵으로 만들 거면은 니나 먹고. 아니 차륵으로 여보세요? 예 차륵으로 만드는 예. 게 왜요? 그건 니나 먹어요. 아니,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닌데? 아니 가지라고 주는 건데 왜 먹으라고 그래? 어? 아니 그 저는 이제 제대로 그 금속으로 만들 거면 주고 차륵으로 만들 거면 안 받고. 그러면 금속이면 돼요? 금속이면 되죠. 금속이나 아니면 저거 뭐 깨지는 거, 유리 같은 거. 금속 아니면 유리면 돼요? 예, 예. 알았어요. 그러면 대신 만들어서 주면 받아야 돼요? 아니 아니 그 내가 말하는 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을 그럼 어떻게 줘? 아니 맡기라고 전문가한테. 어? 어떻게 맡겨 그거를? 아니 그 재료 주고 만들어달라고 그래? 상가게에서 사오면 돼. 아 기존 그것처럼 막 그 크리스탈 같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누가 보면 네. 되게 대단한 상 받은 줄 알잖아요. 난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기만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나는 이거보다 대단한 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허접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 아니, 나는 이게 오히려 좀 유니크하고 특색이고 좀 정성이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제조를 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이사할 때 버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상가게에서 만들어서 예. 거기다 제가 좀 더 튜닝을 한다면? 튜닝은 괜찮아요. 튜닝은 특별하죠. 어 근데 튜닝의 정도는 상관없죠. 튜닝 정도 그 금속을 저기 원형을 80% 이상 훼손하면 안 돼요. 아 나 이런 계약서 조항을 본 것 같은데 뭐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은 훼손하면 안 돼. 훼손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어 그것만 지켜주신다면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거는 트로피 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음 2022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활약해야죠. 네네. 예예. 예. 이따 봬요. 네 이따 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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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주호민 작가님과의 전화 연결 또 이렇게 나눠봤고요. 올해 스토리 게임. 역전재판, 올해 캐주얼게임, 하스스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벌써
인물 컨텐츠 스토리 게임 캐주얼 게임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키워드 남았는데 키워드까지 보고 여기서 이제 선정된 그 항목들이 또 침투부 상으로 라이브로 투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투표창 열리니까 그때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올해의 키워드 부문 보겠습니다. 야 호크아이 좀 앞에다 좀 해줘라 좀. 아니 좀 서럽잖아. 아니 호크아이는 처음부터 나왔던 앤데 뉴 캐릭터 나오는데 왜 점점 뒤로 보내. 짬수 노려야지. 눈치껏 간 거예요? 아 이거야? 아니 호크아이 선배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아니야 나 여기 편해. 나는 이렇게 뒤에서 포지션 잡아가지고 활 쏘는 애라 나는 그 안 보이는 곳이 편해. 아유 선배님 오세요. 아니야 나 여기까지 여기 가래. 아 안 되는데 아 좀 이렇게 하는데. 자자 찍습니다. 이런 느낌. 나오면 개인 사물함 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관해요. 요즘 시국이 또 시국이니까 개인 시국물 지참해서 보온병에다 넣어서 찌익 국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폭력적이네. 너무 폭력적이야. 임팩트가 너무 심하네. 찌익 국물. 아 너무 폭력적이야. 찌익 국물. 여기가 자웅이지. 지식은 인정을 대신할 수 없어. 너를 이럴 바엔 차라리 바보가 될 거야. 철면수신문 눈앞에 탁 차돌짬뽕 있어. 야 너 괜찮겠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어? 너 이제 더 이상 멘사가 아니게 된다고. 촥촥 입에 딱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쳐다보자 한 마디 말하자.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야무지게 먹고 시대의 흐름을 계속 이어. 요즘 그 아류 민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궤도 민수 선생님도 계시고. 아, 예, 예. 네, 민수계의 원조다 뭐 이런 일이 있고. 살다 보니. 원조 민수는 이제 이분 민수가요. 아, 예. 근데 그분들이 실제 이름이 민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민수라는 게 이제 거의 대명사였을 때 말했어요. 아, 그러게요. 거의 대명사죠. 말 많으시죠. 투머치 토크. TM. 그 몸에 좋은 술 칵스라고 하죠. 칵스. 몸에 좋은 술이 어딨어. 진짜 몸에 좋아. 소영이가 개발한 거. 아, 소영이가 술 먹어. 걔는 술을 못 먹죠. 네. 아, 술을 많이 먹어. 보리차를 사서 한 이 정도 먹었다 해. 아, 근데 그 거품이 딱 있잖아요. 그걸 제가 칵스라고. 좋다. 청량해. 아, 왜 제가 했다고 하면 별로라고 했을 거죠. 소영이가 했다고 했잖아요. 소영이가 선생님은 그러시죠. 제가 만약에 칵스라고 했어요. 미친 소리. 그렇죠. 왜냐면 소영이 나이에 맞는 소리니까. 소영이 나이에 칵 같은 소리. 네? 진짜 30년만 지났지. 칭찬도 주세요. 뭐 있죠? 기초 단어? Water. Water. Water이지. 무어사. 에? 무어사. 무어사? 무어사. 무어상이야? 뭐야 이게? 무어상이래. 무어사. 봐봐. 무어상이래. 무어상. 무어사. 무어상. 무어상이잖아. 올해 키워드 부문입니다.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 있죠. 호크아이 선배님, 시국물, 차돌짬뽕, 땡땡 민수, 칵스 모어상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는 고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투표수 26,957표가 나왔고요. 다짜고짜 그냥 좀 뽑기 전에 여러분들 좀 어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루삼겹살도 뭐 찾으시고 하는데 그거 다 넣으면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뺐어요. 내년에는 좀 일단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민수 투표했음. 무조건 민수지. 아 고르기 어려웠음. 뼈치킨이지. 뼈치킨은 작년 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내가 말년을 행복하게 때가 기억이 나서. 뼈치킨 작년입니다. 벌써 작년이에요. 뼈치킨이. 날클립. 날클립도 작년이에요. 예. 자 뭐 여러가지 뭐 말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짜고짜 그냥 선정된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올해 키워드 부문 선정 키워드는
자, 올해의 키워드 부문 1위는 차돌짬뽕 선정됐습니다. 32.2% 8,677표 나왔고요. 자, 올 한 해는 제가 자꾸 차돌짬뽕에다 차돌짬뽕에다 했는데 이게 굿즈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연일 매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거 좀 막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로 그 철면수심님은 올해의 인물로 안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인물에는 궤도 선생님이 뽑혔는데 철면수심님은 2위 29.5%로 그쳤어요. 근데 올해의 키워드는 차돌짬뽕이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철면수심은 차돌짬뽕이 아닌데 그쵸? 차돌짬뽕이 좀 더 차돌짬뽕한테 좀 잡아먹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철면수심 차돌짬뽕 이 두 단어가 만났을 때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시너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모쌍 26% 나왔고요. 땡땡민수 20% 채팅창에는 민수 선생님의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투표로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 최고민수 선생님 그 편집이 그 핵심만 뽑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좀 유튜브에는 좀 알려지지가 좀 않는 게 아닌가. 대신 뭐 고맙다 시리즈가 있으니까. 속가의 선배님이 4위 10% 칵스 5% 시국물 5%입니다. 시국물은 참고로 빼려고 했어요. 들어가지고 그냥 빼려고 했는데 혹시나 모르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이 자리에다 가루삼겹살 넣을 걸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차돌짬뽕 올해 키워드로 선정되는데 차돌짬뽕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철민수심님 전화 인터뷰 준비 안 돼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면수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차돌짬뽕이 아니에요. 근데 차돌짬뽕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철면수심이에요. 아 종수씨 지금 2021년 침투브 어워즈 진행 중인데 좀 전화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도 될까요? 아 종수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뭐 부스럭부스럭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식사 중이신가 봐요? 정확합니다. 밥 먹고 있었어요. 혹시 차돌짬뽕? 아니요 차돌짬뽕은 물량이 네. 없어가지고 예. 뼈해장국 먹고 있습니다. 아 뼈해장국 그럼 차돌을 올려서? 뼈해장국에는요 팀장님 예.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차돌을 소고기. 그러니까 뭐 따로 그 주머니에 차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올려서 먹지 않아요? 주머니에 차돌을 넣으면 차돌박이가 맛이 없어지나 이 멍청아. 아니 세상에서 차돌짬뽕 가장 좋아하는 네. 사나이 철면수심님과 전화 인터뷰 중인데 네. 올해 키워드 부문에서 차돌짬뽕이 1위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아, 근데 예. 차돌짬뽕이 1위인데 제가 축하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차돌짬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철면수심님이니까요. 네. 아 예예 예. 예, 축하드리고 아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올해 인물에는 철민수심님이 뽑히지 않았어요. 아 네 봤어요. 저도 아, 보셨어요? 봤는데 예. 네 그 보고 밥 먹어서 보고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저는 개도민수님 저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예 린정 린정 아 완전 인정 완전 인정. 하지만 올해 키워드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올해 키워드에서 차돌짬뽕이 뽑혔다는 건 예. 아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 굉장히 고무적이다. 아 예예 아무래도 뭐 제 남일 같지가 않네요. 너랑 관계 없는 일이지만. 예.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차돌짬뽕 좋아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네네. 앞으로 차돌짬뽕 예. 어떻게 좀 드실 생각입니까? 포부. 어떻게 먹냐고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더 맛있게 드실 예정입니까?
맛없게 먹고 싶어도 맛없게 먹기가 힘들죠, 차돌짬뽕은. 아. 네, 짬뽕 맛있고 차돌박이 맛있는데 두 개를 섞었는데 맛없다? 그렇다면은 그 약간 좀, 약간 요식업 말고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만드신 분들은. 약간 아, 그 환상의 식재료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도 빼장국을 드신 이유는 차돌짬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빼장국을 드신 건가요? 아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네. 어머니가 해주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인정이죠. 할 말이 없어졌나요? 예? 아니, 그 인정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그 차돌짬뽕 씨, 아니, 철면수 씨.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니, 헷갈렸어요. 네 글자고, 철면수 씨도 좀 발음이 세가지고. 아, 예. 철면수 씨, 그, 앞으로 차돌짬뽕 그 비즈니스도 어떻게 네. 좀, 뭐 계획 있나요? 좀 발표를 좀 해주시죠. 아, 그 이제 내년 1월 11일에 정식 출시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물량을 조금 이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막 되게 여기저기서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못 드시잖아요. 저도 못 먹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냥 굿즈 느낌으로 조금만 했는데 조금 이제 더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요. 면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서 면도 좀 맛있는 걸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디벨롭 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디벨롭이란 말을 쓰니까 그래 보이는데, 그냥, 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좀 나올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 네. 뭐, 어떻게 바뀌나요? 다른 면? 아니, 원래 그 면이, 약간 좀 너무 이제 그 중식면 같지 않고 우동면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딴 걸로 바꾼다 했는데 이제 정식 출시되고 반응을 보고 이제 확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준비 중이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아, 아는 게 없어요. 맛있게 먹을 뿐입니다. 네. 야, 기대가 되는데요. 차돌짬뽕이 네. 이게 2022년에도 올해 키워드가 네.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네. 이만 차짬구는 하고는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근데 네, 예. 말씀하세요. 인터뷰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그 트로피 필요하신가요? 차돌짬뽕 트로피? 차돌짬뽕 트로피는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찰흙으로 면을 말 건가요? 아이고, 제가 만들면 뭐 꼭 찰흙이에요? 아니, 네가 찰흙으로 만든다 했잖아요. 아니, 뭐 이번엔 다를 수 있죠. 차돌짬뽕을 뭐 굳혀가지고 뭐 아교 섞어가지고 했을 수도 있죠. 그 곰팡이 펴요. 차돌짬뽕 섞으면. 예. 저 그걸로 만들어주세요. 아까 그 개도민지님 인터뷰 봤는데 예. 베릴륨. 아, 베릴륨. 네. 구할 수 있으면 제가 베릴륨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네. 방송 중에 트로피 만드는 시간 가져서 한 7개, 한 5개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호민영님이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잘하는데 맡기는 건 어때요? 아, 그것도 제가 생각했어요. 예. 종수 씨도? 차돌짬뽕 키우는데 그걸 저한테 트로피를 준다고요? 네. 그럼 누구죠? 차돌짬뽕한테 줘야 하잖아. 차돌짬뽕이 어떻게 받아? 그럼 종수 씨가 받아야지. 그럼 베릴륨으로 합격하겠습니다. 아, 베릴륨. 네, 구할 네. 수 있으면 제가 베릴륨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안 되면은 종수 씨는 그 주문 제작 형태를 원하나요? 업체에서 하는? 그럼 좋죠. 아, 그게 더 나아요? 아, 본인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예. 안 삐질 거예요? 또 악플 안 쓸 거예요? 아, 저 그런 걸로 네. 하나죠. 주문 제작하면 편하고 좋죠. 아, 그러면은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존의 트로피는 네, 예. 아무래도 차돌짬뽕을 표현하기는 좀 힘든 형태들이 많아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뭐 다이아몬드 형태라든지 뭐, 아, 예. 뭐 길쭉한 형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차돌짬뽕의 네. 형태를 표현하기 힘든 것들은 제가 좀 튜닝을 좀 해도 될까요? 얼마나 하려고요? 면발이나 뭐 어떤 빨갛고 뭐 이런 뭐 차돌짬뽕 그 뭐 마블링 같은 거 표현이 될 정도. 아,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심장맨님 또 이제 그런 쪽에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전문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장맨님의 그 재능을 상당히, 약간 존중하는 편입니다. 엄청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대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 김대김 할 때 트로피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심장맨님. 번창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예, 봬요. 예.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응해주시는 세상에서 차돌짬뽕 가장 좋아하는 사람 철면수심님이었습니다. 자, 올해의 키워드는 차돌짬뽕 32.2%로 1위 선정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인물 컨텐츠 스토리 게임 캐주얼 게임 키워드 이렇게 다섯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다섯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투표를 할 텐데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항목이 어떻게 됐어요? 인물의 궤도 선생님, 그리고 컨텐츠의 과학 특강, 그리고 스토리 게임의 역전 재판, 캐주얼 게임의 하스스톤, 키워드의 차돌짬뽕이 나왔습니다. 다섯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에다가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궤도님하고 과학특강. 아니, 일단 투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시작하시고 이것도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하세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준비 많이 했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투표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궤도 선생님하고 과학특강이 같이 나온 서로 이제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제살 깎아먹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유튜브랑 카페랑 또 다르게 트위치 생방은 또 다르거든요. 선호도가 아무래도 트위치 스트리머들한테 좀 더 친화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 그리고 투표 내 과정이 좀 보이네요. 이거는 보여도 되나? 보여도 되겠지 뭐. 그래서 한 10분 투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위에 채팅창 위에 현재 투표 2021 침투버즈 영예 대상은 하고 침투부상, 침투부상인지 대상인지 지금 확실하게 안 해놨는데 침투부상입니다. 올해 침투부상 사실상 대상에 해당되는. 자, 올해 인물 궤도, 올해 컨텐츠 과학 특강, 올해 스토리 게임 역전 재판, 올해 캐주얼 게임 하스스톤, 올해 키워드 차돌 짬뽕입니다. 투표 몇 명인지 가릴 수 있냐고. 이 기능을 사실은 원래 안 썼어요. 제가 원래 투표 사이트를 썼는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랐네. 자, 후보요? 여러분들 고르시면 돼요. 위에 채팅창에서 투표 느낌표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채팅창 이건 다른 채팅이에요. 예. 위에 채팅창 위에 영예의 대상은 클릭하면은 투표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네, 느낌표 투표는 전에 이제 투표 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차점 드셨어요? 투표 근데 비공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게 기능이 없어요. 아니면 뭐 바꿔도 되지 않나? 아, 모바일은 못해요. 모바일은 휴대폰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뜬다고 합니다. 모바일도 되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거나 재접속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 사실 뭐 올해 인물이나 컨텐츠나 게임이나 뭐 키워드 선정 안 된, 특히 이제 올해 인물 같은 경우는 선정 안 된 분들한테도 이게 한 분 한 분 감사한 분들인데 따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네요. 예, 뭐 다 한 분 한 분 트로피를 만들어 볼까요? 한 30개. 그러면 태원 씨가 몇 개 만들려? 트로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세 개? 0개?
연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몇 분 남았어? 한 6분 지난 것 같아요. 6분? 아, 4분 지난 것 같아요. 4분. 하스스톤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하스스톤은 61표, 과학특강은 55표. 과학특강에서 궤도님으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쵸? 단일화가 된 것 같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왜냐면 투표 내역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역전재판이 6%, 하스스톤이 1%인데 1%의 용사들 66표, 67표. 하스스톤 언급하니까 좀 이렇게 투표를 하시네요. 67표, 68표, 2%까지 올라왔습니다. 68표. 차돌짬뽕하고 궤도 선생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역전재판은 멈췄네요. 사실상 역전재판은 멈췄어요. 이게 또 역전재판은 스토리 게임에서 강자였는데 또 여기까지 나오니까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근데 역전재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트위치에서도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자, 이건 뭐 사실상 궤도 선생님이냐 차돌짬뽕이냐 뭐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역전재판과 하스스톤은 안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미 궤도 선생님하고 차돌짬뽕이 박빙으로 좀 이제 붙고 있으니까 아, 내가 여기 소중한 한 표를 영향 주는 데다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버려졌죠, 사실. 역전재판, 하스스톤, 과학특강, 여기는. 원래 역전재판을 좋아하더라도 궤도 아니면 차돌짬뽕으로 가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 비슷하게 가지 않았더라면은 역전재판과 하스스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스스톤 한 4%? 4%, 5%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시간 투표를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2015년 이때 이제 방송 막 시작할 때 2014년 말쯤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말쯤에 할 때는 방송 하스스톤만 했었거든요. 오리지널하고 제가 처음에 그 단군님이 그 클로즈 베타 시리얼 넘버를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하고 오리지널 낙스라마스 고블린 대 노움 검은 바위산 여기까지 그 전성기 때 거의 와우로 치면은 뭐 노스랜드까지죠. 웅장해지죠 이름만 들어도. 2014년 초에 했어요 제가 방송을. 근데 그거는 2014년 버전은 제가 없네요. 자료가 없어요. 2015년 아프리카 그 생방송 영상은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지금이랑 화질도 많이 다르고 화면 비율도 달라졌고. 다음 팟에서 할 때는 왜냐면은 다음 팟에서 할 때는 자료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 당연히 유튜브에는 안 올리는 거였어. 유튜브가 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올리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 2015년 때 그 잘라서 재밌었던 장면 한 클립을 잘라서 내가 그냥 몇 개 올렸었어. 근데 반응이 괜찮아서 어? 이거 한 달에 한 2,000원씩 생기네?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올리다 올릴 거 없으니까 통영상도 올려달라고 해서 통영상도 올리고. 왜냐면 아프리카에 냅두면 없어지거든. 그때부터 좀 아까웠던 것 같아 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거 그냥 냅두면 없어지는 게 아까운데? 유튜브는 공짜 클라우드인데? 다 올리자. 그래서 다 올렸었어. 그게 2015년 5월부터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료가 저는 그나마 좀 옛날 자료까지도 좀 남아있는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 좀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 재밌든 재미없든
그때 시청자 제가 아프리카에서 했을 때는 맨 처음엔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다음 팟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천명 방 정도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를 다시 이주를 했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때 당시 제일 컸던 하스톤 제일 컸던 방이 이제 주펜더님 주펜더님 마스카님 뭐 이렇게 계셨는데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한 2-3천 명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한 많이 보면 한 4천 명 막 그렇게도 갔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트위치 오면서 거기서도 한 2천 명 이상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랑 비교하기는 좀 뭐하고 왜냐면은 그때 이제 최대 그 시청자 수가 적었어. 트위치 그때 볼 때는. 그래서 2,000명 정도도 되게 높았어요. 2,000명 정도도. 그때는 이제 제일 많이 봤던 방송이 아프리카 시절은 이제 주펜더님이 한 막 8,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도 봤었어요. 대회하면 10,000명 막 이렇게 막 8,000명 막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이 나고 트위치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타요님이 막 떠오르면서 타요님이 한 막 5,000명 막 이렇게 봤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이야기하는 와중에 2021년 침투부 어워즈 영예의 대상 투표 결과가 나왔네요.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닫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침투부 어워즈 영예의 대상 결과는 자, 올해의 침투부상 종목 중에 또 종목이죠. 궤도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올해의 침투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궤도님이었고요. 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건 차돌짬뽕과 개도님의 해가 아니고 개도님의 해네요. 예, 그 바쁘세요? 예,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아, 그 개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2021년 침투부 어워즈에서 대상 침투부상에 궤도님이 뽑히셨습니다. 아, 사실은 저도 이제 잘 보고 있었는데. 예. 아, 너무 막강한 키워드와, 네, 붙어가지고. 예, 예. 이게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아마 지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단일화를 잘 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전략적으로,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점심 때 중식을 먹었는데. 아! 혹시 차돌짬뽕? 차돌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아, 예, 삼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선택이 좀 주요했나요? 그러니까요. 차돌짬뽕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예. 예. 그리고 이게 투표가요. 네네. 사실 비공개로 했었는데 그동안 오늘은 제가 시스템 숙지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공개 형태의 투표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막 몇 퍼센트가 되고 있는지. 네네네. 그래서 좀 단일화가 좀 잘 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비공개였으면은 그 차돌짬뽕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 운이 좀 따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세상의 흐름이 지금 궤도님을 향해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이거 영광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트로피는 3개 만들어드리면 될까요? 아우, 좋죠, 좋죠. 그럼 트로피는 3개. 하나는 수수깡, 하나는 그 비닐과 차르. 예,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나머지 철사.
베릴륨. 아, 베릴륨이 되면 세 개 다 베릴륨. 네. 안 되면은 네. 철무시점에서 철사, 비닐, 찰흙, 수수깡, 색종이 뭐 이런 것들, 돌멩이 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뭐 재활용 골판지 이제 아파트 재활용 거기 가면은 코너 가면은 새 거 같은 거 많거든요. 아, 좋은 거 많죠, 거기. 네. 진짜 아까운 거 많죠, 거기. 아, 맞아요, 맞아요. 나만 아깝다고 생각하나? 네. 거기 보물섬이죠, 일종의 보물섬. 아, 진짜 아까운 거 많아요, 네. 거기. 플라스틱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구하기 힘든데 네. 통 크고 막 이런 거 깨끗하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사실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아. 지금 탄소 중립이 빨대 안 쓰고 이럴 때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걸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먼저 좀 네. 앞서서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지금 이 거대한 채널에서 탄소 중립까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선한 영향력. 그렇죠. 그렇죠. 네, 탄소 네. 중립. 이거 좋은 말이네요. 네. 2022년 침투북헌에 써야겠어요. 탄소 중립 콘텐츠. 좋습니다. 탄소 중립 콘텐츠. 침투부에서 탄소 중립 선도하겠다. 그렇죠. 이미 소영이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무튼 이거 감사드리고 3과 하나 6개 부문 중에 3개 반절을 정말. 쓸어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거의 그냥 5탄이. 아,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 때 네. 트로피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침투부 어워즈 잘 즐겨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좀 여러가지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침투부 시청자분이 카페에다가 분석 PPT를 또 올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보는 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투부 컨 하고 5시에 주음 작가님, 김풍 작가님 만나서 연말 마지막 침펄풍 합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인데 자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셨고요. 잠시만요. 자 침투부 카페 비펄 닉네임을 쓰고 계신 회원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막 엑셀 파일도 올려주셨는데 하나하나 조회수랑 다 기록하셨어요. 네, 굉장히 대단하시고 감사드린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같이 보면서 2021년 점검하고 짚어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투표관리 끝났고 닫고 자 2021년 침투부 구독자 수 뭐 이렇게 이게 쭈르륵 있는데요. 산처럼 돼 있죠. 자 1월 1일 날 82.1만 구독자였다고 합니다. 침투부 어워즈 2020 올해 가지무침.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과 식사 중에 각종 잡담 90만 여기서 90만 그 구독자가 생겼나봐요. 그리고 100만이 세계 특이한 법 월드컵. 그리고 110만 노래방이 청소년 출입금지였던 시절. 그리고 김풍 작가님 작업실 인테리어 살펴보기 120만 130만이 도전 침착맨 쿡방 이 시점인데 1월 4월 6월 8월 8월 안에 10만이 또 뛰었어요. 8월 사이에. 그쵸? 그리고 130. 그래서 50만이 예, 구독이 늘었죠. 사실상 성장률이 몇 프로라고 해야 돼? 한
60%? 60%라고 해야 되나? 60%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구독자만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2021년이 역대 침투부 중에 가장 많이 성장했다. 가장 활발했다. 뭐 이렇게 제일 좀 전성기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이 아마 정점 찍고 이제 좀 한 시들시들해져서 떨어지거나 좀 소강 상태로 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2021년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다. 자, 다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다음 다섯 개의 숫자가 침투부의 어떤 데이터일지 맞춰보세요. 자, 이거 무슨 데이터일까요? 2억 5,313만 8,294. 2억 5천. 이게 외부 사람이 확인하는 건 이제 조회수까지만 가능하고, 사실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영상 그 본 길이는, 사람들이 본 영상 길이는 확인이 안 돼요. 저만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조회수겠죠? 조회수. 자, 2021년 침투부 조회수 총 2억 5천 3만 아 300만 10 아 313만 8294회입니다. 자, 이렇게 2억 뷰 정도가 나왔고, 조회수 탑 3 영상이 여기는 이제 제가 독특하게 1위부터 발표하더라고요. 자,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391만 2시간 41분 영상인데, 음모론 월드컵 김풍작가의 침펄풍 합방으로 했던 거죠. 이때 좀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유사가 월드컵을 하고 나서 음모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사가 월드컵도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이것도 침펄풍으로 해서 유사가 아저씨 김풍 작가님이 좀 많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셨죠. 389만 3시간 8분 영상. 그리고 시청자방 훈수하기 3인데 30분 영상 290만 시청자 참여 컨텐츠였는데, 이때 사람들이 의외로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시청자 참여 코너가 있으니까 좋아하네. 그래서 간간이 좀 껴넣었던 기억이 나요. 쿡방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좀 많이 좋아하시네. 쿡방을 좀 비중을 좀 하나씩 늘려볼까 해서 좀 그렇게 됐었고, 이것도 시청자 참여 코너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뭐였지? 패션왕? 여러분들 패션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이제 한번 좀 준비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투표 끝났나요? 아니요, 끝났어요. 받은 거 추려가지고 한번 공개할게요. 구글 폼으로 받았어요. 자, 월별 침투부 조회수인데요. 평균 2,109만 4,858회 나왔고요. 뭐 쭉 보시면 좀 균일해요. 균일한데 유독 많이 나왔던 게 아까 그 8월, 그쵸? 8월이죠. 마의 8월. 2,800만이 나왔네요. 2,800만. 자,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성장을 했고, 조회수가 오히려 12월은 아직 좀 책정이 좀 덜 됐는데, 11월, 10월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아, 9월에 좀 떨어졌네. 9월에 떨어지고 10월이 다시 있고 11월이 다시 붙고, 그래서 1월로 다시 돌아갔네. 1월로 실제 뷰는 요 정도로 됐다. 자, 그리고 101만 6,304. 이게 뭐죠? 무슨 숫자죠? 침투부 영상 길입니다. 100만 초. 101만 초에 101만 초. 영상 길이. 2021년에 올렸던 영상만인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비펄 회원님이 수작업으로 붙인 것 같다. 엑셀 표가 있어요. 그 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총 282시간을 올렸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올린 거죠. 369
뭐죠? 369? 369? 사실상 만화계에는 김성모 작가님 스튜디오가 있다면은 유튜브에는 침착맨 스튜디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21년 침투부 영상 업로드 수입니다. 총 369개가 올라갔어요. 자, 하루에 하나, 평균 하나, 하루에 하나 이상이죠. 안 올라간 날도 있거든요. 안 올라간 날도 있는데 두 개 올라간 날도 있었고, 이게 침투부 플러스 채널이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이라 제가 이제 따로 짧게 찍은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도 그냥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하루에 막 두 개 올라가는 날도 있고 이랬었어요. 아, 그래서 369개인데 이게 침투부 플러스의 쇼츠까지 하면 쇼츠도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730개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730개에다 쇼츠 한 달에 하나씩에다가 긴 거 토막 쳐가지고 올리는 것까지 하면은 뭐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연주 그 명절에는 쉬는데 쉬는 대신에 같이 보기 같이 보기로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또 영상 개수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옛날 거 재탕하는 같이 보기 정주행 영상. 그래서 369개. 자, 2021 월별 침투 영상 개수 3월은 33개죠. 8월도 33개. 평균 30초 75개. 자, 354 숫자 뭘까요? 354. 자, 2021 침투부 영상이 올라온 날, 올라온 날입니다. 365일 중에 11일이 빠졌네요. 11일 빠졌어요. 그러면은 안 올라온 날이 있긴 있었어. 확실히 있었어. 명절 때도 아예 하루 쉬고 올린 날도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 그리고 3일이 남았어 지금. 그치. 그리고 이거 이분이 집계했을 때가 좀 12월 한 20일 정도 막 됐을 거야 아마. 명절 빼고는 웬만하면 다 올라오고. 안 올라가는 날도 몇 번 있었어요. 그쵸. 편집이 좀 엉키고 이러면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저녁 늦게 올리는지 그냥 내일 올리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었고 좀 있는데, 웬만해서는 하루 1영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 발목을 좀 붙잡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스스로 이거에 좀 얽매요. 안 해도 돼.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성공한지 저렇게 해서 성공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에서 괜히 변화를 주기 싫고 웬만하면 좀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좀 버거운 게 있죠. 영상을 만드는 거는 사람을 더 기용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소스를 만드는 게 문제죠, 사실. 공산품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소스가 별론데 또 만들어오면 또 그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2022년은 그거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아마 침투북헌에서도 좀 얘기할 텐데, 이거저거 해보다가 또 안 되면은 또 줄일 수도 있다는 거. 2022년은. 자, 216. 216. 216 뭐죠? 자, 216은 2021 침투부 연속 업로드 최고 기록 총 216일. 뭐 무슨 뭐 수송부 무사고 행진 같네요. 연속 업로드. 연속 안타. 연속 안타 기록. 자, 침투 영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복수 선택 가능. 침투 유튜브랑 트위치. 이걸 이제 투표도 받으셨어요, 이분이. 투표를 받으셨는데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답변수 500분 정도인데 지표가 좀 적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500분이라고 적혀있죠. 채팅에 가려졌는데
같이 유튜브 같이 보시는 분이 63.9% 64% 정도 되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이 34.4% 트위치만 보신 분이 1.7%인데 그러니까 트위치를 보신 분들이 65% 정도 돼요. 그렇죠? 65% 정도 되고 65.6%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뭐야 이거 넘어버렸는데? 아, 안 넘었지? 안 넘었지? 98% 정도 되죠. 그러니까 트위치만 보시는 분은 없다. 트위치만 보시는 분은 1.7% 적다. 없다 아니고 적다. 설문조사 침카페에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본이 좀 적다. 표본이 500분밖에 안 된다. 1%는 버려도 된다가 아니죠. 이 유튜브 트위치도 트위치에서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많다. 근데 유튜브가 더 어느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또 투표했느냐가 또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좀 카페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치우쳐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주로 시청하는 컨텐츠 이것도 이제 투표를 받았는데 게임, 먹방, 월드컵, 라디오, 합방, 초대석, 설명회 토론, 그림 그리기, TRPG, 시청자 참여 컨텐츠, 방우수, 애완동물 등 외부 방송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 방송도 있어요. 외부 방송. 자, 설명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설명회가 요즘엔 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료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라디오는 제일 적은 건가? 뭐지? 라디오는 뭐야? 왜 파란색으로 칠한 거야? 자기가 보고 싶어서 한 건가? 아니 제일 적은 것도 있어요 여기. 아무튼 그렇다. 이 컨텐츠 더해 조잉. 뭘 더 원하는지 설명회를 좋아하고 설명회를 더 보고 싶어요. 뭐 합방 초대서 합방 초대서 아 이게 2위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월드컵으로 안 가고 라디오가 돼 있네 2위가. 자 이렇게 설명회 이렇게 돼 있고 좋아하는 게임 컨텐츠 같이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카페는 아무래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스트릿축구는 여기 왜 체크가 되는지 여기 기준을 모르겠네. 중복 선택 가능했고 자 어떻게 접하게 됐나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걸 거예요 아마. 유튜브 트위치, 지인, 타 채널 방송 출연, SNS에 올라가는 그 짤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차이가 좀 많죠. 아이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20대가 70%나 된다. 30대가 전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20% 70% 답변수는 500분 500이라서 이게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남성, 여성. 6대4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튜브 통계만 보면요. 옛날에는 남자 91에 여자 한 8, 9 이렇게 나왔어요. 퍼센테이지가. 옛날에는. 근데 최근 1년간 확실히 늘었어요. 여성분이 많이 늘어서 한 18%까지 늘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통계가 18% 남자가 82% 정도.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남자는 투표 좀 안 해요. 이게 뭐 선입견이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남자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나온 거야. 실제로 이렇게 사실 반반이면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야 그게. 근데 이렇게 좀 이상적이지는 않고 아무래도
내가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남성이 좋아하는 느낌이 많다. 그래서 남성이 좀 많이 치우쳐졌다. 근데 게임은 아무래도 확실히 좀 남성이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게임 방송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내 방송 하는 거에 비하면은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그 방송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별로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그 아무튼 표본은 500분이라는 거. 남성 뭐 이렇게 했고 20대가 제일 많죠. 침투부와 함께한 2021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듀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재밌어.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시간 한 시간 걸렸 한 시간이래. 한 세월 걸렸을 것 같거든요. 이분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좀 따로 연락을 해서 좀 뭐라도 좀 보내드리는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시간 6분 정도 남았는데요. 내친김에 침투부컨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투부컨 태연씨에게 하다가 요거를 꺼주시면 돼요. 응. 영상이 나오게 되면 여기 영상이 여기 요거 요거 자, 2022 침투부컨인데 침투부컨 2022 아니요? 2021이에요? 난 왜 그렇게 표기를 했지? 아무튼 침투부컨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년 2022년에 뭘 할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하고 발표하는 시간인 게 중요하죠. 그쵸?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아, 커피구나. 고! 고! 아, 내가 하는 거지? 먼저 하는 건가? 자, 첫 번째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엉아, 나도 83년 돼지인데 담배 어떻게 끊음? 자, 항상 하는 말 있죠. 담배 끊을 때 이것만 지키시면 금연하기 진짜 수월해. 지켜야 될 첫 번째,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금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요 규칙 하나만 지켰더니 금연에 성공했어요. 제가 금연에 실패했을 때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금연에 실패. 아, 소리 안 들린다. 죄송. 어저께 아, 이거는 설정 또 안 했다. 내가 울린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왜 저장은 되게 하울링이 걸렸는데. 다시 할게요. 엉아, 나도 83년 돼지인데 담배 어떻게 끊음? 자, 항상 하는 말 있죠. 담배 끊을 때 이것만 지키시면 금연하기 진짜 수월해요. 지켜야 될 첫 번째,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금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요 규칙 하나만 지켰더니 금연에 성공했어요. 제가 금연에 실패했을 때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금연에 실패했던 거죠. 어저께 강원랜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서 놀다 왔는데 소액으로 룰렛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왕창 폈어요. 제가 가장 금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맨날 한 얘기지만 이 나라의 흡연자 대우가 너무 안 좋아. 죄인 중에 상죄인이야. 근데 내가 나서서 뜯어고치고 싶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 비굴하지만 금연자 쪽으로 붙는 게. 세 달간 금연했을 때 몸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살이 쪄요. 끝입니다. 금연지역이 너무 만들어줘야 돼. 솔직히 좀 그렇잖아. 이것도 이제 전 이런 비슷한 얘기 옛날 유튜브에 올렸다가 개욕 먹었거든 진짜.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피울 권리만 있나요? 담배 연기 안 맡을 권리도 있는데 그게 더 우선시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은 없어. 아, 난 그래요. 아, 끊어야지. 끊어야지. 반복해. 아, 끊어야지. 끊어야 돼. 좀 만들어야 돼. 저도 시즌 제 한 17호 금연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 해요, 슬슬. 저는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연! 2022년에는 금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연을 1월 1일부터 좀 진행을 하고요. 금연 근데 이게 왜 담배 연기 모양이죠? 금연을 했는데 연기를 멈췄는데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금연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이거 아니잖아. 여기까지잖아. 금연을 제가 하려고 하고 일수를 체크하면 실패한다고 해서 일수를 체크를 잘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패했어. 풍월량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일수 체크를 뭐야 이거 하면 실패한다고 해서 안 했더니 실패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체크하면서 실시간 방송 중에 몇일차 몇일차 체크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에 항시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닌지 계속 체크해서 하겠고요. 저는 또 이제 프로 금연러기 때문에 한번 금연을 하면 100일 가까이는 일단 합니다. 100일 가까이 가면 사실 안정권에 들어온 건데 안정권에 들어오면 항상 방심을 해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다 납득했겠지?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란 걸? 그리고 그래서 요거 요 방심 내가 최고라는 방심 요것만 하지 않으면은 2022년 금연은 성공적일 것이다.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으로 통한 컨텐츠는 그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컨텐츠들이 재밌어진다. 2022년의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들의 전반적인 퀄리티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스포가 아까 됐는데 비대면 침터뷰 부활. 부활. 초대석을 제가 멈췄었죠? 비대면 침터뷰 부활입니다. 자, 비대면 침터뷰 시즌 1 전화 인터뷰를 했었죠. 전화 인터뷰. 자, 시즌 2 전화 인터뷰 안 만나서 안 만나니까 좀 답답하고 좀 실제로 막 액션 같은 것도 좀 하기 힘드니까 초대하자. 그래서 초대해드려가지고 한 인터뷰. 초대석 인터뷰. 시즌 2는 초대석 인터뷰인데 멈췄어요. 왜 멈췄냐?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좀 약간 저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마음이 마냥 편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 시즌3는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전화 인터뷰로 돌아간다. 비대면으로.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좀 더 부담 없이 비대면 얼굴 안 보이고 얼굴 보여도 되는데 안 보여도 되게. 그래서 침착맨 진행자로 들어가고요. 그냥 준비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훨씬 대화할 때 더 편하고 초대해드린 분들 이제 게스트분들도 더 편하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게스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카더가든 차정원님 게스트로 좀 섭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에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해서 좀 1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고요. 기타 인원들도 지금 좀 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조율 중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르겠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침투부에서 2022년에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것. 노노그램. 네모네모 로직이라고도 하거든요. 노노그램. 자. 50 곱하기 50, 6시간 걸려서 완성했어요. 2021년에는. 2022년에는 100 곱하기 10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무려 4배가 늘어났죠. 딱 봐도. 그죠? 4배가 늘어났는데 시간이 4배가 걸릴까요? 6, 4, 24. 24시간만 걸릴까요? 아니요. 훨씬 더 걸려요. 훨씬 더 걸려.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진짜 어려운 거면은 이렇게 먹고 자고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이거 더 큰 도전, 새로운 도전, 항상 도전의 연속이었다. 100 곱하기 100 노노그램 도전을 해보고요. 100 곱하기 100 노노그램을 발견할 수 없으면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공수표 날리고 그냥 뭐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 같죠? 분명히 만드시는 분이 나올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만드시는 분 나오면은 날 잡아가지고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침착맨, 그리고 같이 도와주실 분으로 칠수자님을 선정했습니다. 칠수자님한테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서포터로 선정이 되셨고, 100 곱하기 200 노노그램 데이가 되면은 날짜와 시간 정해드리면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세면도구와 이불, 베개 뭐 이 정도, 갈아입을 옷, 편하게 입을 옷, 뭐 갈아입을 옷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은 빤스 뭐 이런 거 갖고 오시면은 100 곱하기 100 노노그램 할 준비가 다 됐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인데 다음 2022년 삼국지 What If입니다. 이것도 사실 2021년 발표에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인물전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침착맨 플러스 채널이 디즈니 플러스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채널명을 바꾸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가 다가갈 수 있는 쇼츠나 토막낸 풀 영상들, 게임 영상들 이런 걸 좀 서비스를 했었죠.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대항하기 위해서 침착맨 애니메이션 2주에 한 번씩 지금 발표 중인데, 지금 애니메이션 발표할 때가 됐죠,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 좀 얘기하느라 지금 업로드가 아직 안, 그 뭐지, 공개가 아직 안 됐어요. 업로드는 다 됐는데, 업로드는 한 며칠 전에 됐어요. 이제 침착맨 애니메이션도 한 달에 두 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보일 예정이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와디프라고 마블 영웅들이 만약 뭐가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프를 달아가지고 이제 만든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침착맨 채널에도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삼국지 와디프로 대항해야겠다. 저희의 이제 경쟁사는 디즈니 플러스니까요. 삼국지 와디프 진행은 침착맨이 하도록 하고요. 침착맨 삼국지 통합본하고 삼국지 인물전까지 했는데, 인물전이 멈춘 이유는 지금 이것도 다시 좀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삼국지 전문가를 차라리 좀 섭외를 해서 자료를 좀 전달받아서
설명을 듣고 내가 그 강의를 좀 따로 듣고 내가 방송용으로 좀 대본 작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물전도 같이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지금 처음에 2022년에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맞짱 컨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벌 엄근진 토론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침투부에서 장장 하루에 걸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삼국지 왓이프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설명이 다 안 됐네요. 근데 다음 거 누르라고 그래. 여기 설명 다 안 됐는데. 누르기 전에 대기하라고. 아, 대기하라고. 삼국지 왓이프는 여포가 효자였다면 삼국지가 어떻게 됐을까? 여포가 효자였다면 반대로 조조가 불효자였다면 어땠을까? 순욱이 그 빈 찬압을 받았을 때 마침 간헐적 단식 중이었다면 어땠을까? 역사에 이프는 없지만 마블의 왓이프처럼 좀 삼국지 망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걸 설명을 좀 제가 못 드렸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맞짱 영상은 아마 좀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요거는 맞짱은 침착맨 대 주호민의 토론 대결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체육적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 그래서 좀 그냥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먹이 온다 컨텐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는 좀 색다르게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서버가 터졌어? 아, 영상이 터졌다고? 아, 채팅창을 못 봐. 내가 이쪽으로 돌려야 돼. 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설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한 건 설명한 거는 가고 다 설명 듣고 보세요. 알았죠? 자, 침펄토론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머리로 하는 토론, 입으로 하는 토론, 하지만 이제는 주먹으로 하는, 발로 하는 대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먹이 온다 같이 막 실제로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좀 있었고 저희는 좀 다른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좀 더 프로레슬링적으로 서로 좀 합을 맞추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30초짜리 짧은 영상들을 위주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회는 침착맨 대 주호민이 이제 대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회는 뭐 침착맨 대 통천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 뭐 궤도 선생님 대 최고민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침착맨 유튜브 유니버스에서 실제로 맞짱을 하는 근데 그게
프로레슬링처럼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길지도 않고 30초 분량의 30초 안팎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좀 더 소프트하게 좀 더 접근성 좋게 소화하기 좋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수자 대 사수자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중에 뭐 전봇대 대 전봇대 대 육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맞짱 컨텐츠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 첫 회는 아마 침착맨 대 주호민 침펄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침대뻘 엄근진 토론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침투부에서 장장 하루에 걸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리면서 눈을 계속 깜빡거려. 계속 내가 때리는데 내가 눈을.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최대한 러프하게 30초 분량으로 맞짱이라는 형식으로, 근데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육체 격투의 장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주먹이 온다처럼 리얼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또 반응이 또 폭발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로얄 럼블 사다리 하나 놓고 한 20명이 난입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짜고. 근데 제 성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게 시나리오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대충 상황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베드로치 MT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그때 좀 해놓고 1대1 맞짱은 그 전에 좀 빌드업을 해서 쌓아놓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침투부컨 2022년 뭐 할지 발표하는 자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여기다 이제 표현 안 한 것들도 많아요. 회의 중에서 뭐 강날편 여러분들 원하는 라디오, 나도 날로 먹고 여러분들도 날로 듣고, 그쵸? 그냥 이렇게 비디오가 없다는 게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왜? 나 어차피 비디오 안 볼 텐데 비디오가 나오면 안 보면 손해일까봐 괜히 좀 신경이 쓰여서 어차피 듣기만 하는데도 조금의 마음의 짐을 지고 듣는다, 그쵸? 혹시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한 3초 정도 마가 떴는데 어? 뭐 재밌는 액션을 했나? 아니면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100%? 이래서 막 다시 봤는데 그냥 멍때리고 있었던 거. 침착맨 멍때리고 있는 적 많거든요. 생방송 중에. 오디오 프로는 오디오가 비면은 방송사고라고 생각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그냥 할 말 없으면 말 안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편하게 하는 라디오 콘텐츠 요청이 많았어요. 네, 요것도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로 날아온 편지 강날편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신년맞이 사무실에 지금 좀 쓰레기가 많거든요.
자꾸 쓰레기가 늘어나서 쓰레기 대청소하는 그 컨텐츠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치울 때 이게 좀 사연이 있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도 해보고 하는 컨텐츠. 그리고 애니메이션 월 2회씩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좀 드라마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뇌파대 초음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말들은 왜 안 만들었냐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건 해요. 다 지금 발표한 건 다 하고 지금 말로만 말씀드리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파대 초음파 실사화 갤럭시로 찍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의상도 필요 없이 여기다 이제 A4 용지에다가 뇌중달 뇌중달 아니 뇌공명 음중달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저예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침투부 탄소중립 캠페인 빨대 안 쓰는 게 탄소중립이 아니다. 실제로 버려진 물건들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오브제를 만들면 그게 바로 탄소중립이다. 환경 캠페인도 유튜브 침투부 채널에서 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는 이제 말로 말씀드린 건 안 할 수도 있는 거. 지금 이렇게 PPT로 만든 거는 적어도 1회는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생각 안 나는 게 좀 몇 개 있는데 뭐 지나가면서 사무실에서 막 툭툭 던지는 것도 많고 해요. 뭐 쿡방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뭘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이따가 좀 쉬었다가 5시에 침펄풍 합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풍 작가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밖에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시나리오 작업하고 계시고 저도 좀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 덕택에 많이 저도 웃었고 2022년에도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마음가짐은 재밌는 거 있으면 좀 더 해보는 식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5시에 2021년 마지막 연말 침펄풍 합방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쉬었다가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